우리 육해 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군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 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 고의로 뺐다. 문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요. 이 쭉 보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보고서에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건데요. 방금 전 청와대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루뭉술이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 내용을 쏙 뺐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이제 사드가 원래 한 세트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아시는 거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두 기를 이제 성주포대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기도 이제 그 비밀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외관 미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확인해 주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몇 차례 걸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연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이걸 보고를 하면서 그 4기의 어떤 배치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락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시인했다는 것인데 지금 아마 이제 청와대가 이거 어떤 의도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군기문란일 수가 있다. 즉 뭐냐면 대통령이 또 이 국가적으로 지난 대선 때도 중요한 이슈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이 사안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알고 말고는 떠나서 이제 그걸 왜 그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제 캐묻는 것이고 만약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지금 아까 이영찬 수석의 이야기대로 초안에는 있었는데 올라갈수록 그 자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왜 뺐는지 그 이유 이거를 지금 캐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진행된 것 같아요. 국방부가 된 이유와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 심각한 군기문란이 있다. 이걸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이런 또 의도도 사실은 좀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문을 품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 28일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랑 오찬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건데 정말 몰라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제 입장인데 정의용 실장의 질문도 어이가 없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대답도 어이가 없다. 이 팩트라는. 왜냐하면 4월 28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4월 28일 아시아경제 기사를 보면 이동식 발사대 6기가 들어와 있고 2기는 이미 배치가 됐고 4기는 환경영향평가시설공사 때문에 경북 칠곡 외관 캠프에 보관 중이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따라. 그렇다고 본다면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을 갖다 신임 안보실장이 몰랐다. 내기가 들어와 있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도 어이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이 6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그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기는 칠곡 외관 캠프에 보관 중이라는 얘기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신임 안보실장은 기자가 국방부 관계자 취재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는데 국방부가 보고를 안 해서 질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팩트가 뭔지를 정확히 청와대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군령 위반이죠.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거는 뭐 어느 정권에 임명된 국방장관이든 대통령 군통수권자한테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양비론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대선 내내 이슈가 됐고 물론 전 정권이 사드를 드리블을 잘한 잘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현황파 사실은 이건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사가 4대 강국 특사가 이미 지금 초에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찬 특사, 그다음에 미국 특사, 홍석현 특사가 있는데 사드가 팬딩된 가장 핫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팩트도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다 알려진 사실을 청와대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 관계자들이 모르는 것을 전제로 내기가 더들어온 것을 보고하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권에 임명된 거 관계없이 이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최대한 키우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뭔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얘기 박상수 얘기했던 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금 이 실체 여부를 떠나서 보고가 왜 이렇게 똑바로 안 됐냐 그거를 핵심으로 묻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서도 문제가 있었고 한민구 장관 물어봤는데 똑바로 대답도 안 했고 심지어 이수희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야 저렇게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구 장관의 뭐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안보실장이 물어볼 때는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는 이거는 뭐 사드 발사대 사기 얘기는 너무 그 중요한 안보 정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지만 안보실장한테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발사대 사기 추가 얘기는 그건 안보실장이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부인한 거는 부정한 거는 뭘로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민구 그 장관의 경우에 사드 도입할 때도 뭐 합의된 바 없다라고 그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며칠 후에 또 사드 도입을 하기로 한 것도 있고 좀 이전에 그 보여준 모습을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는 그 발언과 좀 유사한 어떤 성향을 보인 거는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성향인 건지 아니면 뭐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더 한민구 장관의 입장에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주목을 하는 게 예. 5월 26일 날 안보실장하고 그 1차장, 2차장이 모여서 그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받는 자리라는 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사기 발사대 얘기는. 그러면 당시가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거 일일이 못 챙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 캠프에 있던 안보라인에 있던 이 스태프들은 그 중요한 뉴스를 못 챙겼냐?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 그럼 그거는 또 다른 실력의 문제로 가는 거고 이번 안보라인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양쪽 다 하는 그 얘기들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수장님이나 이수희 변호사 약간 의견이 비슷하신데 일단 청와대는 보고체계 문제를 계속 핵심으로 짚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쏠리는데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입장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셨을 때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물론 뭐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군대 내에서 어떤 뭐 보고 누락이나 그렇죠. 이렇게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지 않나요? 실제로 뭐 저도 법무관 생활 오래 해서 군에서 보고라는 거는 보고가 생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중요 보고는 그냥 바로 보고하는 이 부분인데 결국은 이거를 보고를 이건 뭐 이거만큼 국방부의 중요한 사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보고를 방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금 더 이제 화를 내는 상황이고 이 부분 또 검찰개혁 같이 보고 있지만 군의 어떤 보고 부분 특히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걸 보고하고 안 하고를 국방부 장관이 선택한다 국군 통수권자한테 그런 부분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조사가 좀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 보고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 사드 물론 상대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보복을 받는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탓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물론 뭐 군대의 생명이 보고긴 한데 보고책의 누락도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지만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사드를 갖고 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집권했으니까 좀 외교 카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보고도 받지 못한 채 들어왔다. 이걸 좀 많이 화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 아까 이 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배치가 되기 전, 결정이 되기 전까지 우리 당국자들이나 뭐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아니, 배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배치 발표되는 당일날 외교부 장관은 옷 수선하러 백화점에 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물론 반대는 전부 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그 TV 토론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는 이제 절차 문제를 보겠다고 했잖아요. 딱 그렇게 이제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자, 절차상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에 더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안은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민구 장관이나 국방부가 제대로 정말 이 그 자세가 돼 있다라면 특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핵심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몇 개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민구 장관이나 국방부 쪽에서 그 절차와 현재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저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한민국 국방장관이 크게 잘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보고를 안 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냥 현재 그냥 대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다 보고가 됐는데 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것에서는 이게 빠졌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를 지금 그렇죠. 어쩌면서 보면 공공에 처하게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닌가. 여기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절차 문제 관련해서 뭔가 좀 캐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터져버리니까 오케이 이 문제를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다 짚어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저 방향을 청와대가 전환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이 저는 청와대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비판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하는 국방부, 이 국방부의 자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고가 상식이라면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얘기인데 굳이 한민국 장관이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좀 추궁.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한민구 장관이나 주요 군간부들은 곧 이제 교체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사드 문제 누구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이 다 저전 정부에서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나 군 핵심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군 쪽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했겠죠. 뭔가 좀 위축되고. 그래서 대충 보고하고 일단 넘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읽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팩트 확인은 됐는데 하지만 이런 분위기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반입 논란에 왜 갑자기 뒷부분이냐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실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외교 현안에 대해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외교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의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 얘기는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 포인트는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네. 언론에 뭐 알려지진 않지만 짐작해 다 내기가 돌았던 거 알고 있고 한 세트가 여섯 개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네요. 다시 한번 사실부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니까 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에 대한 드리블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 문제를 국제적 쟁점화시키고 국내에서 대선 이슈화시켜낸 부분은 뭐 국방 관계자든지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1개 포대가 6개로 구성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26일 YTN, 뭐 28일 아시아경제 등등 통해서 군 관계자들이 6개의 이동식 발사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에게 국방부 관계자들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어쨌든 팔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면 지난번 그 중앙지검장하고 돈봉투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의 하나의 지렛대로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군개혁의 어떤 하나의 명분 축적용으로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검찰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외교의 대상 아닙니까? 외교의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외교의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것이죠. 지렛대로. 예, 지렛대로. 그럼 한국-중국 관계, 한미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친다면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외교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국익 아닙니까? 국익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큰 흥정을 해야 될 판에 군 내부 군기작용으로 만약 사드 문제라는 파일을 키웠다면 그것은 대단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박주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잘못하는 국방부도 문제가 있지만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먼저 이 현황 파악부터 보고를 받아 미리 왜 안보라인 네,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죠. 예.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 중차지대한 상황을 팩트 확인 에 게을리 했다는 그것도 또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비슷한 결의 문제 네.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온 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다그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약간 얘기가 좀 나왔지만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 돈봉투 사건을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군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내가지고 키우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역공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돈봉투 사건하고 같이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 좀 듭니다. 돈봉투 사건과는 좀 다르다. 일단 한민국 국방장관,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뭔 말씀? 저는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이 이제 검찰개혁 신호탄이다. 그게 검찰하고 청와대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는 뭐 그래도 그 괜찮은데 문제는 국방부, 군하고 청와대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외교 국방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싸움 문제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검찰하고의 그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중차대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의 이례적인 이 의도적인 고위 누락이라는 발표 어떤 파장을 미칠 때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